안녕하세요. 팩트완전정복의 이지선입니다. 요즘 독감 백신 관련해서 루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안한 마음 때문이겠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들 오늘은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오해 말고 이해하자. 독감 백신의 절반은 중국산 저가 백신이다? 일부 언론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라며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속출 등의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로 총 10개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개사가 백신 원액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며 마치 10개사 중 5개사의 백신 원액이 중국산이고 중국산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독감 백신 중 중국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올해 독감 예방접종 백신 종류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그러니까 무료 독감 백신 사업에 참여한 백신 제조사는 7개사입니다. 이중 6개사는 국내 회사고요. 한 개사가 외국 회사인데 그 외국 회사의 제품은 전량 프랑스에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유료 접종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는 3곳인데요. 국내 회사들은 국내에서 제조하고 외국 회사인 글렉소스미스클라인은 독일에서 생산합니다. 무료든 유료든 국내에서 유통되는 독감 백신 중 중국산은 없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독감 백신은 모두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프랑스, 독일에서 제조한 것을 수입한 제품입니다. 무료 백신보다 유료 백신이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효과가 좋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무료 백신은 위험하고 유료 백신은 안전하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은요, 전 세계 백신 제조사가 WHO로부터 똑같이 균주를 받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제조국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보면요, 독감 백신이 생산되는 과정은 우선 WHO가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정보를 종합해서 그 시기에 맞는 백신주를 권장하고 우리는 이 백신 권장주로 백신을 생산하게 됩니다. 백신 생산 방식도 유정란의 흰자의 균주를 키워 만드는 유정란 방식과 동물 세포들을 배양해 생산하는 세포 배양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백신 제조사들은 유정란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독감 백신의 경우 해외 제조사를 포함한 9개사가 유정란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한 개사만 세포 배양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유료건 무료건 국내 제조이든 해외 제조이든 백신 제조사들은 동일한 균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배양하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 제품이 주사바늘이 더 가늘어서 아프지 않다? 요즘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독감 백신 중 해외 제품이 주사바늘이 더 가늘어서 아프지 않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독감 백신 전 제품의 주사바늘 굵기는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독감 백신은 10개사의 12개 제품인데요. 모두 주사기에 백신 용액이 들어가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이며 이들의 바늘 굵기는 전부 동일하게 25 게이지입니다. 가짜뉴스, 속지 말고 알고 가자. 팩트 완전 정복의 이지선이었습니다.